자, 안녕하세요. 류쌤입니다. 자, 오늘 5학년 1학기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우리 17차시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소단원 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 배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재해가 예상되면 무엇이 발령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기상특보가 발령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손으로 무엇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손이나 어떤 물건으로? 네, 맞습니다. 머리를 우선 보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문 액자에 투명 필름을 붙이는 것은 무엇을 대비하는 방법입니까? 우리 자연재해 중에서 무엇을 대비하는 방법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 태풍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59쪽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자, 요걸 읽어보고 한번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9쪽에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쌤이 시간을 3분 줄 테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자,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선생님과 한번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원래는 5천만 인구인데 이걸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편리할까요? 어떤 것이 편리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대해 좀 더 단순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의 특징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 청장년층 인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구의 특징.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의 특징. 그렇죠. 도시인구와 촌락인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인구와 그 외 지역인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년 뒤에 인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펴보면은 여자와 남자는 50명과 50명, 그리고 15세에서 64세, 15세 이하는 14명, 15세에서 64세는 73명, 그리고 65세 이상은 1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도시인구와 촌락인구는 100명이라면 92명과 8명. 도시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자, 그리고 수도권과 그 외 지역도 50명과 50명. 수도권은 지도를 보면 되게 작은데 이렇게 50명이나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인구는 우리나라 내국인이 97명이라면 외국인은 3명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년 뒤에 인구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교과서 60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0쪽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60쪽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꼼꼼하게 읽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주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나요? 자, 그럼 한번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구란 무엇입니까? 인구는 무엇일까? 네, 맞습니다.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기사는 콩나물 교실은 옛말, 남는 교실이 걱정. 자, 이렇게 기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 자, 이렇게 두 신문이 있는데 어떤 인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출산. 하나는 저출산,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콩나물 교실은 옛말, 남은 교실이 걱정,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까닭 무엇일까요? 왜 줄어들까요? 그렇죠.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입학하는 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래프를 보면서 앞으로 10년 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프가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20명 이하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신문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와 신문 기사를 볼 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자, 언제부터일까요? 그렇죠.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2000년 보면은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사회일까요? 어떤 사회일까요? 그렇죠. 현재는 우리 고령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고 했으니까 곧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61쪽 펴보길 바랍니다. 61쪽 보면은 우리 글과 또 그래프가 있는데 한번 보면서 우리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 선생님이 5분을 줄 테니까 특히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65세 이상이랑 15세랑 64세 그리고 14세 이하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다 보았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구 구성이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인구 구성은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어떤 인구 집단의 구성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나라의 인구 구성을 연령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그리고 15세에서 64세의 청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령별 인구 구성비 그래프에서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인구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1970년대는 42.5%인데 우리 지금 2017년에는 13.1%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게 줄어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연령별 인구 구성비 그래프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14세 유소년층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1970년대에는 3.1%밖에 안 되는데 2017년에는 13.8%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그래프로 볼 때는 2050년 우리나라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 유소년층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노년층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6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보면은 우리 공익 광고가 나오고 여러 가지 포스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익 광고와 시대별 인구 정책 포스터를 보고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익 광고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출산율이 낮아져서 미래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우리 내용입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경로석이 이렇게 많이 없고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청장년층이 탈 수 있는 우리 그 지하철 그 좌석이 많은데 지금
이 공익광고에서는 반대로 나와 있죠. 자, 이걸 보면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일단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우리 14세 이하의 우리 유소년층 인구도 비율이 높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1960년대, 70년대, 80에서 90년대, 2000년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각 시대의 인구 포스터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1960년대에서 90년대는 우리 인구가 많아 이렇게 출산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펼친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기르자. 그리고 80에서 90년대도 둘도 많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 2000년대에는 하나는 외롭습니다 하면서 자녀를 더 낳으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인구 정책에 관련된 공익 광고나 포스터는 자, 출산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아마 요즘에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잠시 62쪽 3번 2030년 포스터를 만든다면 어떤 표어를 넣을까요? 쌤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어떤 표어를 넣을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다 적어보았나요? 자, 어떤 표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뭐 그렇죠. 뭐 아까 보면은 둘도 많다 아니면 뭐 둘도 많다 이렇게 있으니까 반대로 둘은 너무 적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딸 아들 구별 말고 셋 이상 낳아 기르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구가 늘어나길 기원하는 우리 표어를 넣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63쪽 우리 63쪽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란 무엇입니까? 인구 피라미드는 쌤이랑 같이 보면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 구성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피라미드와 가로축, 세로축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가로축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가로축은 남자 그리고 여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세로축은 나이를 나타냅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를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3쪽 선생님이 시간 5분 줄 테니까 밑에 세 가지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해결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 1960년 연령별 인구 구성 어땠습니까? 그렇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960년대와 2017년 유소년층, 노년층 인구 구성 비율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1960년대에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노년층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이 점점 비슷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030년에는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현재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잘 배웠는데 우리나라 인구 구성 변화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에서 유소년층은 맞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일단은
세 번째 수단은 첫 번째 시간을 배웠는데 우리 다음엔 어떤 내용을 배울지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내용 배경을 잘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꼼꼼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